지금 무슨 시험 준비하세요? 저는 초등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올해로 2년 차입니다. 2년 차요? 시험을 나는 선생님이 되겠다. 어떤 이런 꿈? 이런 거를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중학교 이전까지는 이제 아무런 꿈이 없었는데요. 근데 중학교 때 이제 제가 좀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어떤 일인지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 소위 이쪽에 왕따 같은 거였습니다. 이쪽에. 아, 좀 따돌림 같은 게 있으셨네요. 네, 좀 많이 심했고, 이제 그때 약간 저희 집이 자꾸 이사를 많이 가면서 좀 많이 어수선했거든요, 집안 환경이. 그렇죠. 그래서 그때 좀 많이 힘들었는데, 네. 네, 이제 그때 이제 보통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학교에서 그런 학생 도움을 많이 주는 게 담임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아쉽게도 그때 선생님께서는 저를 많이 이해를 못 해주셨던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선생님이랑 되게 갈등이 심했어요. 네. 너무 힘들어서 그때 그냥 중학교를 나오고 이제 검정고시 이제 준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때 검정고시 항상 공부하면서 딱든 생각이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선생님들이 되게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성장했었는데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때 봤던 선생님이랑 이제 중학교 때 저랑 갈등이 더그 쌤이랑 많이 비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뭔가 아 이렇게 교사가 학생의 인생에 좀 많이 볼수 있구나. 변화를 많이 줄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나라면은 그때 초등학교 때 봤던 선생님들처럼 학생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발전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교대를 준비했고 이제 잘 다니고 이제 졸업한 다음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전학생 힘들죠. 전학생이 새로운 그 내가 이제 어떤 기존의 집단이 형성돼 있잖아요. 사실 초등학생도 거기 네. 들어가서 적응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사 자주 다니고 하면은 학교 생활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해를 많이 해주셨고 그게 나한테 어떤 되게 행복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나도 뭔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네, 사람이 뭐, 되고 싶으신 거죠. 좀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확실히 제가 그분들 덕분에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 학교 가면 이제 그런 애좀 보이더라고요. 이제 많이 좀, 뭐라 해야지? 잘 어울리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애들 보이니까 이제 그래도 볼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좀 많이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시험을 지금 두 번째 이제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한번 시험에 떨어지면 아무래도 좌절도 좀 많이 하고 그런데 그때 좀 그래도 나는 이 교사의 꿈을 끝까지 좀 관철하겠다. 이걸 꼭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한번 떨어지니까 너무 약간 막연함이 좀 크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시험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고 그리고 예전에 교생 실습이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래도 교사랑 좀 적성이 많이 맞는 것 같고 제가 아이들을 참 많이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고 그래도 저한테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좋은 걸 준비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좀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할수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노력을 해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네,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모습 볼때 제일 좋으세요? 아무래도 그냥 사실 그냥 딱 보기만 해도 행복하긴 한데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한테 뭔가를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놀다가 저한테 뭔가 이제 막 서로 막 싸웠다고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저한테 선생님 제가 뭐 했다고 이거 말하면 제가 와서 그걸 좀 중재해주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가 딱 하면서 그래도 내가 그냥 딱 서있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걸 느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좋았던 순간이 있으면은 그냥 아침에 애들 딱 와서 저한테 인사하면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고 인사만 받아도 기분이 좋으세요? 진짜 좋아하시네요, 애기들을. 근데 애기들 진짜 보면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걔 보면 저도 약간 좀 뭔가 좀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힐링이 되세요? 근데 그래도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처음에 이제 공익을 이제 갈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면서 그냥 공익 목표인 게
일단 초등학교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오히려 이제 애들 보면서 제가 약간 힐링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확실히 더 그냥 혼자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이들 보면서 하는 게더 뭐라 해야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내 미래의 모습을 많이 그려보시겠네요.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네, 그죠. 기간제 할 때도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간제 할때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정교사가 아니니까 애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아, 내 나중에 이면 붙어가지고 정교사 되면 약간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을 보일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선생님이 좀 되고 싶으세요? 구체적으로? 아, 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것들,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서 네. 친구 막 요즘 학교에서 도시락 같은 거 먹나요? 급식을 먹나요? 무조건 급식소 가서 먹어요. 급식소 가서 먹는데 막 친구 반찬 뺏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 얘가 제 반찬 뺏어 먹었어요. 둘이 싸우고 막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제 어릴 때 엄청 자주 있던 일이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럼 어떤 친구 집 저희 때 도시락을 싸서 왔는데 네네. 너무 맛있는 반찬을 싸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막다 뺏어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욕심쟁이 친구들이 또 특히나 막 그랬는데 원래 네네. 사소한 걸로 막 싸우잖아요. 어린 또 네네. 그럴 땐뭐 어떻게 하실까요? 막 혼내실 거예요? 일단 좀 따끔하게 혼은 내긴 해야 할것 같으면은 그렇게 이게 먹으면 안 된다. 교사가 그걸 제대로 이제 언급을 안 해주면은 애들은 그게 약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따끔하게 제시를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잘못된 건지 설명을 해준 다음에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지도를 많이 해야겠죠. 그 똑같이 우리 챌린저님처럼 네. 전학온 학생이 만약에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 학생을 위해 조금 어떻게 더 케어해주고 싶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처음에 적응이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수업 시간이나 약간 좀 남는 시간, 그 자취 시간 활용해가지고 같이 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놀이 활동 같은 걸 많이 따로 준비할 것 같아요. 좀 같이 놀면서 친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서로 사이도 좋고 더 적응 잘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거 다안 되긴 한데 아, 맞아요. 코로나 있으니까. 요즘 애들 등교도 잘안 해가지고 아쉽긴 해요. 제가 이제 지금 상담을 하면서 솔루션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저는 챌린저님이 무조건 시험에 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시간적으로는 물론 그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느낄 때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고 그럴 때, 그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표정 자체는 약간 사실 그런 느낌은 안 드는데 그런데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되게 이렇게 맑으시고 그다음에 그래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게 성장할 수 있는 나의 밑거름이 됐어라는 느낌을 주셔서 저는 이런 분 중에 시험이 안 되는 걸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반드시 꿈을 이루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제가 또막 괜히 여쭤본 게 꿈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서 아, 사실 그럼. 공부법보다 그런 게 훨씬 중요해요.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서 사람은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반드시 되실 거라는 저 확신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길을 가시더라도 선생님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실까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